얼마예요? 어, 저거는 건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광희 선수. 이거 건우 건데.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어? 응. 응, 했는데. 2,000원. 아우, 이거 2,000원이에요? 가자. 아이고, 어떻게 이거? 흘렸어요. 이미. 야, 건우가 잠깐만. 건우 허락 안 받았어요. 어떡해. 건우 왔는데 뭔가 허전하죠? 아, 이미 슬퍼 표정이에요. 어떡해. 이 모차가 어디 갔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손수건 꺼내세요, 이제. 느낌이 안 좋아요. 딱 그렇거든요. 되게 엄마 찾아 나선 섬마을 아이 같지 않아요? 아, 어떻게 이미 돈을 받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어? 어? 여긴 이거 맞아요? 아니야. 그래, 이게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프레임이 달라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밀어보는데요. 아니었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그거 갖고 집에 갔나 봐. 지금 아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 혹시 여기 있을까? 아이고. 울잖아. 어떡해. 오! 마침 그 친구 맞죠? 네, 아까 살았잖아요. 봐봐, 오른쪽. 건우야, 이쪽 오른쪽. 돌아봐야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별 영화 아니야? 이러고 다음 주에 뜨는 거 아니에요? 아까 옆에 있었는데, 건우야. 저기 뒤에 지나가고 있어요. 어떡해. 아니,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이거? 뒤에 있다고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슬퍼? 뭐지? 뒤에 있지? 아, 이거 완전히 무슨 출국하는 옛 애인 찾아서 공항에서 당황하는 그 장면 아니에요. 완전 드라마예요, 지금. 만약이라는 건우야, 너 밥 먹어야지. 건우 어디 갔다 왔어? 아, 너무 슬프잖아. 봤어. 아, 확실히 봤어, 이거는. 다리 힘 풀리죠? 아, 이거 이러면 이제 또 법적 분쟁으로 가죠, 이게. 그쵸, 이 친구는 분명히 샀거든요. 그럼요, 이게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어, 누나가? 그쵸? 그러면 나은이가 가서 중재를 해줘야지. 둘 다 싸우지 마. 둘 다 싸우지 마. 건우야, 갖고 놀고 싶어? 아, 팔아버렸거든요. 야, 이거 주고. 아, 진짜 감사한 소비자다. 죄송해요.
돈을 여보세요. 돈을 다 준다고요? 2,000원 주고 샀는데. 2,000원만. 그렇지 아버지. 아유. 누나야 내가 샀어. 역시 누나밖에 없네요. 아, 다시 만났어. 누군가는 쓰다고 하던데 늘 궁금했던 너. 여기 돈 넣고 우리 가자. 아 귀여워. 됐다. 됐다.